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5579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취미로 태권도를 시작해서 지금은 태권도 학과를 목표로 매일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훈련을 마치고 온 아들이 자신의 허리가 일직선이 되지 않는다고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뜻 봐도 골반이 틀어진 것 같아서 30cm 자를 허리에 대보니까 기울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물 먹은 솜 같다는 아들. 주변 선수들이 골반 비대칭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 일단 제가 봐서는 좀 태권도 선수다 보니까 네. 좀 과도한 운동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육안으로 봤을 때 골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사용에 의한 신체적인 불균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역시 뭐 이런 경우도 척추 욕구분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선수면 제가 봐서는 아마 그동안 신체 검사를 많이 하셨을 거고 척만증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세히 변해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한번 가까운 병원 들려서 한번 방사선 검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 척추와 골반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간식과 야식을 잘 챙겨주신 어머니 덕분에 늘 과체중이었는데요. 대학에 입학해도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과체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3만 보씩 걸었고요. 계단만 이용을 해서 드디어 1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나타났던 O자형 다리가 선명해지더니 1년 전부터는 허리 통증까지 심해져 걱정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히려 감량을 했는데 허리 통증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뭐 대학교 3학년이면 신체적으로 그냥 왕성할 나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체중이라는 게 비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체중이 지금 15kg 감량이 되면서 우리가 체중 감량할 때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아마 근육이 빠지면서 아마 허리 통증이 같이 좀 발생하지 않나 추정이 되고요. 또 O자리가 선명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리 쪽에 근육이 좀 빠지면서 이제 그렇게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밑에 종아리 근육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근육 소실에 의한 허리 통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정확하게 한번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말 근육량이 감소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원인이면 근육 강화 운동인 도수치료나 그런 재활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 빼는 것도 중요하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죠.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 정확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은 중학교 3학년 때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은 이후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까지도 교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대학 입학 전까지는 교정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딸은 키가 잘 크다가 병원에 간 이후부터 키가 크지 않는다고 보조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부쩍 빼놓는 일이 많습니다. 참고로 휘어진 척추 각도가 약 25도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치료를 잘 따른 것 같습니다. 지금 고 2학년이니까 이제 고3 되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보조기를 떼는 시기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보조기를 조금 줄이면서 방사선까지 차진을 해서 그 만곡도가 증가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성장하고는 이제 제가 봐서는 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성장이 좀 둔화진 거지 보조기 착용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균형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지금처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볼게요. 9562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벼농사와 고구마 농사를 짓고 계신 팔순의 시어머니. 60대 이후부터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게 더 편하다고 하셨는데요. 70 이후부터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꼬부랑 허리가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지금은 완전히 기역자형 모양이 보입니다.
등의 중간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 흐리거나 비가 오면 허리는 물론 등과 골반이 시리고 아프다고 하십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네, 네. 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 키우느라고 이제 고생하시고 하는 이제 일종의 훈장이죠, 훈장. 네. 그렇습니다. 뭐 안타까운데 대부분 이런 코스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80인 나이시다 보니까. 첫째는 이제 뭐 우리 호르몬은 변해야 하는데 골다공증이 이제 의심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혼만증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협착증도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숙이면 이제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편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해서 완전히 물론 이제 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 양 자체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다리가 저린다든지 마비가 온다 그러면 반드시 MRI 검사를 해서 신경이 눌린 부분이 있으면 감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골다공증에 대한 약도 좀 드시고 일단은 일을 좀 그만하시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 부모님들 사연을 만나봤고요. 또 올해 30살이 된 직장인 남성 사연도 있는데요. 이분이 18살 때부터 신문 배달, 고깃집, 택배 상하차 등으로 몸으로 뛰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갔더니 척추 근육에 근 감소증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척추가 급격히 꺾이는 느낌이 나타나고 유난히 오른쪽 구두 굽만 심하게 달아서 자주 구두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구두 굽이 많이 단다. 이거 어떤 증상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니까 예. 청만증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청만증 같으면 아마 거기 선생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몸은 좌우 대칭이지만 사람이 또 오른쪽 왼쪽 약간 많이 쓰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똑같이 다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상에 보시면 제 눈도 그렇지만 좌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비대칭이 또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자세하고 관계 있을 걸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근육 감소증이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통증이 방에 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근육 감소증 같으면 아직까지 38이면 젊은 나이입니다. 충분히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자, 건강 온 에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또 건강 좋은 날, 역시 이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집에서 장시간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집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기만 하면 허리에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칭도 쭉 하시고 허리도 좀 펴시고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휘어진 척추, 척추 옆 굽음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척추 역구분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에는 자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소년기 학부형 분들은 이제 성장기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키가 크면서 척추 역구분증이 같이 오기 때문에 허리를 숙였을 때 양쪽 허리에 등에 차이가 나는지 안 가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두통이라든지 어깨 통증이 있는지를 같이 하게 되면 같이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게 있다 그러면 척추 역구분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진단이 되시면 척추 역구분증은 어차피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시기와 그 시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이제 바른 자세를 생활을 하시고 척추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인대 이런 강화하려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척추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척추 옆 구분증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경외과 전문의 이성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는요, 어깨 질환의 대표적인 거죠.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로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건강 좋은 날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